다시 보기 채널 이름 뭘로 하지? 이름 바꿀까? 날 먹고? 날복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음? 아. 케이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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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트 닮아. 에씨 잠깐만. 아이 미친. 한 번에 달라고. 아 잠깐만. 아 이거 두 개 먹으면 깨는 건데. 일단 폼타가 먼저지. 흘내로는 못 잡잖아. 아, 아, 진화. 빠르게 두 개 눌러서 다 먹어야 되는데. 피지컬이 안 되네. 너 가져 임마. 와, 가방이다. 아직 타격 3장이나 있어서 저에서 주스 먹고 가는 거 저대 됐었는데 패치돼서 막혔어요. 너무 인간 쓰레기 같았는 갑자기. 메가크립도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 아니 지금 타격 많아서 안 좋거든요. 충분히 터질 만한데 지금. 재물 전투에 있어야 돼. 없으면 어? 아 전투에 있으면 얘기가 다르지. 아 전투에 없는 거 기준으로 말한 건데. 아, 전투에 있으면 얘기가 다르지. 아 이거 전체 없으면 터진다니까. 님들 돌려고 샘. 한두 번 돌리나 진짜. 근데 있지. 수고. 보스 뭘로 잡지? 보스 저걸로 잡아야 되나? 페어리로 잡아야 되나? 악질 중사장님, 뒷만을 멈춰주세요. 제발. 아니 내가 이득 보는 것도 없는데. 아니 터지는 걸 터진다고 너건 약간 그이 오래.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 직접 돌려보시든가. 이거 터진다고. 야 뭘로 잡냐 이거. 이응이응 마침 지금 돌고 있음 우어. 어?
요, 요. 아니 지금 덱 안 좋은데. 아니 미래가 있다 뿐이지. 버티기만 하면 깨는 플랜이 있다 이거밖에 없지. 지금 덱 쓰레기인데. 하 참 진짜. 체력발로 버티는 거지. 다 처맞고 있어 지금. 이걸 카드 올리면 97%. 재물 떴냐? 응, 안 떴어. 지옥불로 폼탑 빼고 다 태울까? 근데 지옥불은 나중에 똥카드 될 확률 높은데. 그래도 당장 약하니까. 라베가 날까? 룬큐브가 날까? 아, 인생 한 방이지. 아, 조심. 죄송한데 중사장은 도대체 어디를 못 깬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는 건 해당 챕터라고. 왜 이렇게 근시안적이야? 심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1챕터는 깨는 거 맞지? 아, 심장 깨야 된다고 저리 비켜. 지옥불 참기. 발화. 케이스를 더 쓰는 발화 따위 안 집는다. 포멜 타격 하나 더 나와야 되고. 제거 조금 더 봐야 돼. 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예. 오예. 오예예예예예예. 야야야야야. 부회 먹고 지울까? 제거할 돈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상점 3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 번 지우고 두 번 지우고 세 번 지우면 돈이 모자랄 수 있어. 부회는 기사회생으로 태우고. 진화 필요한가? 아니 지금 당장 포인트를 다 잃게 생겼는데 무슨 다음 막이 중요하냐고. 그 부들부들 되는 거 봐. 지금 필요한 카드 없지 않나? 그냥 흘뽑만 갈기면 되잖아. 제거만 주네 해야지. 근데 저거 진화는 넣어야 되나? 진화 안 넣어도 되겠지? 진화 드로우 한 장이 아까운데.
후배는 기사로 타지만 안 돼. 안 돼. 조작이야 이거. 야, 어떻게 저게 타냐? 아니 어떻게 흘레 기사가 같이 잡혀? 아니 미친 게임. 야, 쓸 수밖에 없잖아. 아! 아니 미친 대기 17장인데 어떻게 파괴 두 번이 폼타 두 개를 태워? 아니 개쓰레기 게임. 또 마법사 불러온 거 봐. 아니 개같은 겜. 미친 게임. 아니 무한대기인데 이마겔리트한테 죽었다고요. 아니 말이 돼 이게? 야발 말이 되냐고. 오늘 이분을 구독을 한 것 같은데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이사만 포인트. 역시 이막은 저... 믿고 역배다 이 말이야. 하... 파괴. 아니 파괴를. 파괴를 두 번을 썼는데 폼타가 두 개가 탔다니까? 아니 아슬린이들 이 막의 매운맛에 정신 못 차리네. 키키흐. 왜 말이 돼 이게? 당연히 말이 되죠. 이게 바로 정이다. 응대 포인트 아님. 폼타 강화 해야 될 것 같은데. 파괴? 파괴된 건 정배충 뚝배기였구연. 키키은 이제 역배만 간다. 역배만 간다. 어허. 아 크크 딱지 쓰기 전에 생각하고 쓰라고. 크크 아 크크 나오시. 아 근데 방금 너무 한 거 아니었어? 아자 여러분 진정하시고 방제를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방제하는 기가 막히네. 파괴 그래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무도를 지우자. 이럴 때 파괴밖에 쓸 거 없잖아. 요정 잘 가고. 아직 안 죽었지? 근데 죽었네. 아니, 기다려봐봐. 아니, 포인트도 안 걸려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해. 정배 안에 크크 은행이자로 언제 벌어도 카카 사냐고 크크로 크크 크크로 크크. 아니 이렇게 엎어질 대기니까 엎어지지. 사라진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기분이랄까. 아니 대기 똥대긴 걸 3000시간 넘게 한 게 아니라 30분 한 줄 알겠네. 리은키플렛 대기 똥대기라고. 얼탱이가 없네 진짜. 와 도고. 아니 지들이 똥대게 배팅해서 이뤄놓고 내탓하고 있네. 깨말못들. 오똥대. 아이고 콜록콜록 이게 무슨 냄새야.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역배들 포인트 타는 냄새다. 기사 하나 더 할까? 파괴 정배를 파괴한다. 크크. 2턴 무한이면 똥대기지. 1턴에 무한이 되지. 크크 중과로 초보시 크크 무한덱을 저도 만나는 엘리트마다 빼기 딸고 다니네 크크. 아니 재물 없으면 똥댁 맞아. 재물 있어야 돼. 기사 하나만 있어도 되겠지. 지옥불을 넣어서. 지옥불 없었으면은 하나 더 있어도 되겠다. 폼타 하나 타도 돼. 하나 더 있어. 오늘이 며칠마다 찾아온다는 역배의 날이군요. 저번 역배의 날에 포인트 100배 만들었는데 오늘도 좀 땡기겠습니다. 아, 쓸 수밖에 없잖아. 근데 쓰면 또 폼 탓하겠지? 꼴밖에? 안돼. 돼. 다다 나를 써라 중과로. 대기 똥댕인 걸로 써라고. 기사 똥대게 건 사람 잘못이지. 아 스네코 어떡하냐. 오 왜 이렇게 잘 나와. 요즘 세상에 무슨 무한대기야 크크 사서나 하고 크크. 요즘 글로벌 트렌드는 사서라고. 대기 똥대기인 게 아닙니다. 게임이 똥게임인 겁니다. 똥게임.
아니 왜 아크리랑 해시계 잡았는데 죽냐고. 이건 중이 스랄 모신 거라고. 리은키키은 네, 아니야. 포인트 잃은 사람이 스랄 모시야. 스랄 아니 똥댁 맞는데 님들 왜 이 댁이 똥댁인 걸 인정을 안 하죠? 파노라 뭐야? 이렇게 나오면 껌별밖에 없는데. 수비가 기사에 사기 때문에 판도라 돌리면 안 돼. 나다. 나를 집어라, 중간어. 나를 집어라. 아씨, 달팽이 어떻게 잡지? 님들 달팽이 어떻게 잡죠? 주판 먹고 절 힘쓰면 잡는데. 상점에 주판 나오지 않을까? 여기 상점 3개 있는데 상점 3개를 보면 주판이 나오겠지. 그러면 주판에 절 힘 아님 가다가 캘리퍼스 먹든가. 흘폼 하면은 밸류가 안 밀리나? 일단 제거 많이 떴어. 여기 제거 저기까지 제거하면은 첫 턴에도 온다. 허허. 으아 얼른 꺼져. 잠깐만. 주판 살 돈은 남아있네. 파괴 지울까? 골봤는데. 근데 파괴는 저거 기사로 타니까 괜찮아. 기사로 안 타는 거 먼저 지워야 돼. 복제합니다. 복제할 거 없는데. 3폼타? 상태 이상 대비? 아니야. 재물 두 장이면 좋았을 건데. 이거 어포 넣으면은 저기 안 된다. 아, 얼른 사면 아닌가? 폼타 안 타는데. 크크크크. 어포 좋은가? 아니지, 넣을 거면 지도 안 넣지. 어차피 별 도움이 안 돼. 아닌가? 도움이 되나? 아까 얼룬 사고 여기 어퍼 샀으면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어퍼컷은 밸류 딸려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정보, 파괴 플러스 은 아크카드 144장 중에서 15등으로 사막 생존율이 높은 카드다. 아니 그거는 갖춰졌을 때 집어 부른 거 아니야? 순수는 굳이 기사가 다 태워주잖아요. 기사가 해줄 수 있는데 굳이 순수를. 심지어 순수가 더 안 좋음. 지옥불 지울까? 파괴해서 빅살이 안 나게. 아님 저 위에 상점 볼까? 근데 저 위에 상점 가면은 나 충분히 돈 모일 거고 여기서 돈 쓰는 게 맞을 것 같아. 엘리트 3마리 잡으면 저기서 쓸 돈 정도는 생기지. 지울게. 지옥불 수비 정도. 나다. 나를 집어라, 중간어. 나다. 유황. 유황. 아 크크 대충 말하고 크크 어차피 패스할 돈 10포인트밖에 없다고 크크. 10포인트 제발. 주판 주주주주 판판판판 몸박. 일단 흘레 강화해야지. 달팽이 잡으려면 별로 올려놔야 돼. 아싸, 파괴. 절 힘은 쓰고 할까? 깨시 잡으려면.
팁. 아, 진짜 첫으로 7장 봤는데 숨이 턱턱 막히네. 내려서 파괴를 끝까지 남겨놓을 수밖에 없어. 봄타 하나 탔으니까 슬대 남겨놔야 되고, 기사로 다 태우고 다음 턴에 잡는다. 어, 잠깐만, 2분의 1이야? 아, 포션 쓰자. 이거 쓰자. 여기밖에 쓸 일 없겠다. 결국에 13장 중에 나머지 6장에 드로우가 안 잡히면 터질 수밖에 없어. 겁나 폭탄 해체하는 거 같네. 둘 중에 뭐부터? 갓격파. 아니, 충격파 카드는 좋은데 지금 쓰기에 포스트가 없다. 어퍼컷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닌가? 어퍼컷을 쓸 수 있다면 충격파를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어? 개 아깝네. 폼타만 두 개 써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냥 흘레 태워도 되잖아 얘는. 대신 한참 때려든. 잉크병 타이밍에 어퍼컷 써야겠다. 아, 근데 재물도 지금 전체보다 늦게 잡히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닌데. 다음 턴에 안 돌잖아 이거. 흘레를 쓰고 태워야겠네. 올받는 네메시스. 아, 못 잡진 않는데 골받는. 찝찝찝찝찝. 어, 폼타 데미지 올라갔다. 타격용 인형 개꿀이네. 불조약도 넣는 게 이득이죠. 재물 없었으면 안 넣었을 것 같아. 하지만 나에게 재물이 있다. 재물 줘. 설마 재물이 안 잡히겠어? 아, 파괴까지 있으니까 나올 리가 없네. 파괴 쓸 거야. 이래서 압축덱을 안 하는 거 아닐까? 승률 런 하는 사람들. 유갑 신속 포션. 진화 넣어봐라. 진화 필요 없잖아. 심장 창방 생각해서 진화를 넣는다? 포션으로 떼우면 되잖아. 부채?
뱅뱅이. 나다. 나를 집어라 중간어. 아니 왜 걔 유물들이 자기 피아를 해? 기사라고 하면 되겠지? 재물은 재물은 지금 세 장 뽑아도 충분하잖아. 달팽이는 저를 힘써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기사 쓰고 재물 잘 가고 흠이 달팽이 기획금네. 이거 이제 파괴 써도 된다. 여기서 드롭 빼긴 싫은데 여기서 좀 맞더라도 체력으로 떼고 딜 계산해봐야 되는데. 아 이렇게 넘어가자 그냥. 진짜 무한덱도 힘겹다. 이거 흘레 필요 없으니까 다 태우고. 타격용 인형 깨알같이 이러네. 아 이막대는 똥댕 맞았어. 지금도 살짝 똥맛이 난다. 하 인생. 고맙다 푼푼아. 덕분에 100포인트 벌었어. 아 이거는 아니 덱이 좋아졌잖아요. 상점에서 살 게 없네. 아 이거는 그냥 이긴 거 아닌가? 에 뭐 체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에 옆에 터질 수가 없다. 아니다 터질 수도 있지. 아 몰라. 아 이게 어떻게 옆배가 터지냐고. 이자나 받아가셔. 포인트 버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어디 거는 것보다 그냥 보는 게 더 잘 쌓입니다. 드디어 깨달았군. 포인트를 가장 잘 모으는 법. 아니 독고 요정 피 포션 민첩 포션
신속 물약의 해시계예요. 가방. 아주 그냥 어깨죠 이걸.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역배가 아니라 영배였고. 아, 내 잉크병. 순무 좋다. 순무 탓. 둘 다 알짜만 나왔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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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재물. 수고. 전투 체면 너 파괴로 태우자. 저 쓸모없다. 됐다 이겼다. 우후. 와오. 포션 지금 먹어도 해시계 나오나?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긴 한데 안 나오네? 한 번 더 뽑으면 된다. 근데 역배 터진다는 말은 틀린 게 아니다. 역배가 터진다는 말이 아니라 역배에 건 사람들이 아, 터진다는 말이니까 엄두요. 다 터져서 없음. 그래도 아직은 모른다고 해서 역배했다고 그 이거 사기라고. 내가 모른다 그랬어? 그런 말 안 한 것 같은데. 아 제가 진짜 했어? 구라임. 기사 왜 안 썼지? 진짜 그래서? 옆배가 터질 수가 없다는 말은 했던 거 기억나는데. 요정은 자유해요. 독고특 신선함. 프레쉬. 이김. 아니 근데 이 마개는 진짜 대기 구린 거 맞았다니까. 승리.